여자 본명이고요. 개묘. 63년생이니까 개묘 신유. 김진 문. 임술 뒤에 갑자기 출연이. 여자. 네, 여자. 개묘 신유 경진 문. 임술. 임술 뒤에 갑자기 출. 경금이라지. 어떻게 잡는 거야? 개운수 2. 63년생인가요? 네. 58세. 이게 지금 양인격. 네, 양인격에 상관이 있고 지지가 임묘진 목국을 이루어가지고 상관 플러스 재성으로 그 성격된 사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성격은 됐어요. 자, 양인격에 자 인성과 상관이 있으면 성격이에요. 지지는 임묘진 해도. 명목이 깨져버렸어요, 이놈한테. 그래서, 이걸 굳이 방국으로 안 가도 돼요, 이거는. 청신고조만 가지고 그냥? 예, 예, 용신, 그, 임묘진, 임묘진 방국 형성하는 게 용신을 써야 되지 않냐. 아니, 뭔 써요? 깨. 예? 네. 제일 중요한 명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뭔 써요? 또 올라온다 해도요, 신검한테 또 깨져. 급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와도 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양인격에 인성 쓸 때, 인성 쓸 때, 첫째는, 관사를 써요. 1차 용신 인성일 때, 1차, 2차. 두 번째는, 재성도 써요. 세 번째는, 식성도 쓰는데, 식신서면 좀 그렇고, 상관 써요, 상관 써. 상관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상관 쓰는 게.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결국은 뭐냐면, 이 인성, 기본 인성에, 예? 인성, 이게 1차 용신, 개수가 2차 용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괜찮았지. 네, 괜찮았다. 임계 괜찮았을 거야. 네? 자, 갑불도 괜찮아요. 네? 이제 용신이 올라왔잖아. 네. 올라오면 그냥 쓰는 거야. 저 서로 다투고 해도 식 상관이고 있잖아. 네? 그럼 이게 1차 용신이 상관이고 2차가 그 인성인데 편인 재성이 오면은 이게 아, 이 인성을 두들겨 패더라도 일단 상관성이 상관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 쓰는 거야. 자, 병화가 이제 편관 들어왔는데 편관도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병화가 들어오면 신금하고 합을 해버리니까 합살 하지 않느냐, 양인 합살. 근데 경금 때문에 사실 합살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이 사람이 축대원부터 해가지고 남편이 일만 계속 저지르고 이 일만 저지르고 다녀가지고 결국 이혼하고 딸 둘을 키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축대원부터 힘들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양인이 너무 강해졌어. 아, 신묘주 사주면 예, 여기 축토가 오니까 누금이 또 강해지잖아. 아, 유축하고 해. 예. 그러니까 이 명목들을 막 작산한다고 했지. 재성을. 이때는 이게 돈 나가는 거야. 돈 날린다. 예? 네. 자, 이제 병화 때는 이게 병격이 오는 게 아니고 병격 안 오지. 양인끼리 병격이 어딨어. 아, 맞아. 예?
병화 때는 이게 이제 유일한 이게 남편이잖아요. 이제 양 이 사주에 무관 사주예요? 네. 무관 사주예요? 아, 그죠? 네. 사주에 남편이 없어. 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혼할 팔자를 타고 났어. 여자 양인끼기에 무관 사주 거의 유난합니다. 왜? 이 왕성한 양인에 남편이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와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병화가 와가지고 이게 병신합을 할 것이냐 합을 못할 것이냐의 관계인데 참 여기서 나도 아직도 이 합을 한다 못한다 이게 참 판단하기 그럼 이때 이혼했다는 거는 합사했다는 거지. 합사. 그렇게 해야 돼. 예. 병인 대운은 잘 지나갔어요? 지금, 아, 이거 지나갔네. 병인 대운 지나갔네. 이때 좀. 남편은 이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어찌됐든 합사를 해도 지금 여기 1차 임신, 2차 임신이 그냥 남아있거든? 이때만 힘들었을 거야, 이때. 그러면 이때만 힘들다 보니까 좀 이게 이제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때도 본인은 힘들게 느껴져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너 딱 끝나고 당신 이때부터 무조건 괜찮으면 하면 안 돼, 우리 상담할 때. 예? 여기 있으면 돈 날려가지고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와도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은 본인은 힘들게 느껴져요. 자대운 항상 작용 안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계유 장생 안 해요? 네? 계유 장생. 그러니까 장생이 통과하는데. 이게 이제 형사를 만들긴 했죠. 네. 형사를 만들긴 하는데, 자수가 강한 건 아니거든요. 장생의 통과는 근데 개수는 장생의 통과는 못하는데 왜? 묘중 갑을목이 있는 거지 묘중 자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는 자명형사 아 가짜 대원의 자수에 그러니까 네. 개수가 유해 장생이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은간은 무조건 통분이 위주야. 은간은 장생 거 따지면 안 돼요. 은간은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 은간은 무조건 내가 통근하는 게 우선이지. 네. 그러면 정화가 유범이 자기 장생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옆에 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간은 장생지 그 필요 없어. 통근이죠. 통근이 있어요. 그래서 양간은 기를 따는 거야. 양간은 통근을 안 해도, 예? 통근을 안 해도 기운만 있으면 힘을 받고, 음간은 세력을 따는 거야. 그래서 세력이란 뭐냐? 내가 통근하는 자리가 있냐 없냐? 내가 발 뻗어가지고 내가 뿌리 내릴 데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간은 종을 잘해. 세력이 없으면 그냥 종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양간은 세력이 없어도 이 기가 있으면 종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뭐 그 병대운 그 축대운이 힘들었으니까 뭐 병대운 때 살짝 관성으로 좀 뭐 그렇다고 해도 크게 나쁜 것까지는 안 될 건데 이 이제 이 병화가 이게 합을 안 해도 여기서 재산을 버렸어. 그죠? 네. 결국은 병화는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때 이혼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개강 아니에요? 경진, 어, 개강사. 그건 작용하는 걸까요? 경진 복귀 장롱해. 자기가 사주는. 여자 사주, 그니까, 임진 다음에 경진인데, 개강 강합니다. 아, 네, 두 번째거든요. 개강. 그래서 이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양인에, 개강에, 무관에. 하나 더 해도 되고요. 여자 본명이고요.